4K인가? 저기 뭐 거기 네, 뭐 지진. 네. 점으로 봤을 때 혹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. 그게 지진인지 선명히 그거 꿈에서 봤는데. 꿈에서 봤다고요? 꿈에서 분명히 큰 불기둥을 봤거든. 그러니까 그게 화산이 터지는 건지 큰 폭탄이 터지는 건지 폭탄인지 아니면 뭐 전문가들은 가끔 그러더만 백두산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. 그 백두산인지 아마 그런 천대지변이 우리나라에도 좀 위험하다? 위험한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. 꿈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%거든. 우리나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, 천재지변으로. 근데 이런 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냥 서로들 헐뜯고 죽이네 살리네. 아마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고 짧게는 난 5년 보고 있어. 아 그래요? 지진이 날 수도 있다? 그럼 언젠가 우리 지금 뭐야 저기 경주인가 어딘가 거기에서도 있었고 또 울산 울산에 있었고 포항에도 있었고 또 지진은 지난달인가 거기서 또 충북 괴산에서도 또 약하지만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우리나라도 안전치 않아. 그러니까 난 그것도 불기둥을 분명히 봤거든. 불기둥이 아니라 큰 폭발이었거든. 전쟁이라고 하긴 그렇고 큰 불똥이 터는 거 봤으니까 분명히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.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. 조심해도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자연재해부터 안전할 수가 없지 어디든.